시체들의 누림글 스위치. 이번 주는 스위치를 누렸습니다. 마치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서 있는데 내가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바울이 네 가지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 밖에 있고 세계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에는 죄의 법, 혼에는 생각의 법, 영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법칙을 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이기는 법칙을 알게 되었으며 로마서 8장 2절에서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고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생명의 영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지를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즉, 생각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우주 안에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 영 안에 설치된 생명의 영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스위치인지요. 어마어마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 집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콘센트와 연결하면 작동됩니다. 상수원의 저수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생각의 스위치를 0에 두면 생명의 법이 작동합니다. 우주 안에 놀라운 복을 우리는 간단히 스위치를 올리면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했을 때 베드로의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생계의 걱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어떤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지도 않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스위치를 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니 아침이 차려져 있어 먹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목양의 부담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님이 오시거나 가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심지어 베드로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설치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각을 두면 스위치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를 배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주 안에 놀라운 스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스위치를 올리는 생활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